네, 문화일보 2024년도 6월 29일자 기사입니다. 네, 푸틴은 리무진 아우루스 제조사 한국 부품 213억 수입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최근 방북 때 푸틴이 방북할 때 김정은에게 또 선물한 러시아판 롤스로이스 로이터러 자동차 부품 김정은의 주적인 한국서 들여와 라는 기사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한 차로 주목받는 러시아산 고급 리무진의 제조사가 한국산 부품을 다량 사용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리무진 제조사 아우루스 모터스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오토바이 조립에 필요한 장비 부품을 최소 3,400만 달러 468억 3천여만 원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세관에 기록 나와 있다. 이 가운데 1,550만 달러 213억 5천여만 원 한국 업체에서 들여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우리 한국 걸 많이 가져갔네요. 한국 외에도 중국과 인도, 터키에 이탈리아 등에서 아우루스의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기록됐다. 아우루스의 주요 수입 부품은 자동차 자체를 구성하는 부품과 각종 센서 및 스위치, 용접 장비, 프로그램을 넣어 작동시키는 컨트롤러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부터 부품 수입은 이어졌다. 한국산 부품이 500달러 약 68억 8천만 원어치를 비롯해 1,600만 달러 220억 4천여만 원의 상당한 부품 장비를 아우루스는 수입했다. 그러나 이 수입품은 러시아 제재를 어긴 것은 아니다. 아우루스는 올해 2월에서야 미국 등은 대러시아 제재 대상 기관 명단에 올랐다. 아우루스는 부품 공급사 가운데 한국의 경기산업 관계자는 로이터에 아우루스의 부품을 공개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산업은 자동화 설비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자체 관련 부품을 만든다. 아우루스는 러시아 국영 자동차 모터 중앙연구소가 국내외 업체들과 기술 협력을 통해 자체 생산 고급차를 개발하겠다는 프로젝트에 탄생한 회사다. 아우루스가 생산한 아우루스 세나들은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를 불리는 고급차로 푸틴 대통령의 전용차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 2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모델을 선물했고 이달 평양 방문 때도 1대를 더 선물하면서 뉴스에 오르내린 차량이다. 러시아의 자동차 기술을 상징하는 브랜드인 아우루스가 한국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해외 업체들에게 다량의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건 러시아의 자동차 기술 자립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로이터는 아우루스의 수입 부품들은 김정은이 주적이라고 부르는 한국에서 들어온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겠다는 러시아가 계속 서방 진영의 기술을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를 그런 식으로 말하겠죠. 까대겠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러시아산 고급 리무진 등 푸틴이 김정은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한국산 부품이 213억 5천억 원어치를 업체에서 들여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주 항공 핵에 대해서 앞서가지만 자동차나 전자나 로봇 AI 등은 한국에 뒤집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상대방에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종목이 다른 것이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러시아한테서 우주항공이나 이런 첨단 기술을 배우고 또 러시아는 자동차 이런 취약한 부분, AI 이런 거 취약한 부분은 한국 갖다가 끼워서 자기 자동차 생산할 수 있죠. 그게 무슨 문제 되나요? 그래서 수송비도 별로 들지 않고 같은 이웃 연해주를 우리나라 지도 연해주하고 러시아는 붙어 있어요. 반도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경계선을 이루어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도 우리 간도 땅 이쪽 압록강 그 흐르는 백두산 그쪽 편이 중국하고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남한은 이제 38선 같은 나라로 38선을 선을 긋고 있죠.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제 경제적으로 만약에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면 참 위험하지만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공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협력을 한다면은 수송비에도 절감되고 나쁠 거 없어요. 우리는 또 러시아산 뭐 수산물이라든지 한국인들은 세계
수산물 수입이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생선을 많이 먹죠,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뭐 대게라든지 뭐 명태라든지 러시아산, 일본산도 가져오고 중국산도 뭐 많이 가져와요. 생선을 한국인들이 많이 먹어요. 그래서 러시아산 뭐그 바닷가재 같은 거 그런 거 그건 우리 한국에서 값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러시아산 바닷가재 같은 거 킹크랩 같은 거 그런 것은 싸요, 러시아산. 그리고 이제 그이 명태도 한국의 동해바다에서 건진 것보다 저렴하죠.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는 자기 필요한 것을 서로 수입하고 또 수출하고 그런 건 당연하고, 또 러시아는 자동차 부분은 좀 미진하지만 우주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핵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한국이 또 배울 점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이렇게 싸움 붙이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6월 29일자 기사, 푸틴은 리무진 아우루스 제조사 한국 부품 213억 수입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